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많은 여러분들이 또 요청을 보내주신 제품입니다. 엄청나게 막 때꾸정물이 묻어있는 더러운 신발을 티슈 같은 거 하나가 싹 지나가면 그 부분만 싹 깨끗해지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데려온 오늘의 제품들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깔끔 대장의 강력한 신발 클리너, 루츠사의 슈즈 리커버리. 정말 광고에서처럼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지금부터 JJ의 리얼리 뷰 시작합니다. JJTV 구독 네. 사실 제가 광고를 여러 번 보면서 느낀 점이 실질적으로 신발을 신어서 생긴 묵은 때, 찍은 때가 아니고 깨끗한 신발에다가 때를 묻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쓰레빠를 문방구에서 하나 사왔습니다. 여기다가 인공적인 때를 한번 묻혀볼게요. 광고에서 나온 거랑 얼추 비스무리해 보이는 때가 됐습니다. 유성 잉크 같은 게 아니고 물을 묻혀가지고 지워지는 그런 때라면은 일반적인 물티슈도 몇 번 이렇게 쓱싹 하면 지워지긴 하거든요. 짠! 닦은 쪽이 너무나도 깨끗해집니다. 제발 나로 바꾸자. 라라라라. 사실 광고에서는 이만큼 잘 닦인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광고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구두, 운동화 이런 것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이 신발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의 영혼의 단자 골든구스 아닌 그런 신발이 있습니다. 한번 이 신발에다가도 살짝 칠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잘가, 그동안 즐거웠어. 그동안 고마웠어. 자, 이렇게 인공적으로 때를 묻혀놓은 저거 괜찮은데 이거? 골든구스 스페셜 에디션 그런 느낌도 좀 나지 않나요? 자, 이 부분만 물티슈로 계속 닦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지워진다고요. 인공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한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티슈로 이렇게 해서 슥슥슥슥슥슥슥슥 문지르면은 그 부분만 깨끗해진다고요. 이렇게 신발 클리너가 샥 지나간 부분만 이렇게 엄청나게 깨끗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는 물티슈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 오늘 리뷰를 할 이 제품들이 광고처럼 된다 안 된다 그걸 논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광고 속에서처럼 그런 때 말고 실생활에서 신발을 오래 신으면은 생기는, 알잖아요 여러분, 그 엄청나게 그냥 찌들어갖고 그냥 뭉쳐있어 그냥 까매진 뭐 그런 때들래도 이 아이들이 효과가 있을지 지금부터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은 당연히 광고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닦아볼 신발은 바로 이겁니다. 예, 엄청 꼬질꼬질해요. 아마 이거를 제가 2019년도에부터 영상에서 아마 신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 사고 나서 한 번도 안 빨았다. 예. 첫 번째로 이 강력한 신발 클리너, 요 녀석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대장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고 가격은 12,900원에 25장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많이 사면은 더 싸지고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한 세트를 사면은 한 장에 한 500원이 넘는 가격. 아, 근데 요 녀석의 특징이라고 할 거는 이렇게 개별 낱개 포장이 되어 있어서 가방 같은 데다 한 두세 개 그냥 놓았다가 신발 더러워지면 꺼내서 바로 닦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장에 물티슈가 들어있는데요, 황공포증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보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거품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사실 진짜로 잘 닦일 것 같거든요. 앞쪽에 이 꼬질꼬질한 때부터 한번 벗겨보려고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 완전 깨끗해졌어요. 1년을 넘게 신발을 안 빨아서 생긴 이 세월이 묻은 여기 미드솔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힘든 작업이 되겠는데 이거? 완벽하게 해지진 않지만 운동화를 빨았을 때 완전히 묵은 때는 안 지워지잖아요. 묵은 때가 아예 없어지진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물이 들거나 이런 부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일반 물티슈로 했을 때보다는 괜찮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거품을 내주면서 오돌도돌하게 돌아있는 이 파란색들 그런 게 이제 엠보싱 역할을 하면서 꽤나 잘 닦입니다. 천 부분도 혹시나 조금 더 깨끗해질지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이프를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짜란. 확실히 어느 쪽이 닦았고 어느 쪽이 안 닦았는지 여러분들 분간이 가실 것 같습니다. 실리콘, 고무 이런 재질의 면에서는 콩등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지워지는 반면에 아무래도 운동화의 천 재질까지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음식물이나 아니면 그런 거 간단하게 묻었을 때는 슥슥 닦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대쪽은 일반적인 물티슈로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인 물티슈보다 신발 클리너가 훨씬 나은 것 같긴 해요. 일반적인 물티슈도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냥 물티슈고요. 세제 같은 거는 묻어있지 않습니다. 미드솔부터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전후 사진 비교해 주시겠어요? 자,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어? 생각보다 응? 똑같아. 뭐야? 대단한 발견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물티슈도 티슈에도 결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잘 닦여. 솔직히 이런 뭐 고무 실리콘 부분을 닦을 때는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신발 클리너가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세제도 어느 정도 함유가 돼 있고 또 이런 엠보싱에 있어서 신발을 닦는데 도움은 줄 수는 있을 것 같으나 그렇다고 이 신발 클리너가 이렇게 싹 지나가면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문질러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문질를 거면은 물티슈로 문질러도 비슷한 효과가 나왔습니다. 요것도 한번 닦아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제일 싼 게 8,900원이거든요. 30장에 13,900원짜리 그걸 샀는데 아까 제품도 그렇고 이 제품도 그렇고 최소 수량보다 더 많이 사면 점점 싸집니다. 아까 거는 버블 세차할 때 나는 그런 냄새가 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향기가 좀 섞여 있어요. 꽃향기, 과일향기 그런 게 좀 향기롭게 다가오긴 합니다. 여러분 그 음식점 가면 나오는 물티슈 비슷한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일단은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슥슥슥슥 잘 닦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슥 지나가도 닦이냐? 여기 보여드릴게요. 안 되거든요. 결국엔 문질러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확실히 닦인 거 보이시죠? 문질러야 지워져요. 아까 제품이랑 큰 차이를 못 느낄 것 같고요. 그리고 꽤나 잘 지워집니다. 이 녀석도요. 광고대로 된다 그거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물티슈도 꽤나 잘 닦이는 걸 봐서는 이걸로는 조금 분간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해봅시다. 신발에다가 유성매직을 그어서 일반적인 물티슈에 비해서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실험을 진행할 신발은 골든크루스입니다. 지워지겠죠? 참고로 JJ는 제품 믿고 큰 코 다친 다수의 경험이 있다. 이렇게 쭉 그어보겠습니다. 한 줄 더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잉크가 마르면 뱉겠습니다. 자, 이제 잉크가 다 말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져도 지금 번지지 않죠? 일단은 물티슈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까맣게 남아있어. 어떡해. 제가 지금 손톱으로 긁어내면서 지우고 있거든요. 쉽게 지워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엄청납니다. 자, 과연 강력한 신발 클리너는 신발에 묻어있는 유성 매직을 제거할 수 있을지? 오, 거품이 나는 게
더 잘 지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얘도 결국에는 손톱으로 긁어야 된다. 아! 비슷한 힘을 들여서 지웠을 때 일반 물티슈에 비해서는 그래도 꽤나 잘 지워지는 편입니다. 일반 물티슈로 빡빡 문질렀던 부분을 다시 요걸로 또 문질러 보겠습니다. 확실히 더 잘 지워져요. 자, 이렇게 지금 자국이 남아있는데 요 정도는 멀리 요 정도에서 봐도 티 안 나. 좋아. 괜찮아. 때의 속성에 따라서 신발 클리너가 일반적인 물티슈보다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때가 묻을지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뭐 한두 장 정도 가방에나 놓고 챙겨 다니면서 신발이 좀 더러워졌다 싶으면 한번 슥 닦는 용도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루츠사의 제품으로 한번 해볼 건데 얘는 광고에서 볼펜 같은 거를 칠하고 지워내고 막 이런 씬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뭐 따로 물티슈랑 따로 하지 않고 한 번에 다 지워보겠습니다. 갑시다. 유성잉크는 요게 더 잘 지워져요. 아까 거보다 조금 더 간편하게 지워지는 느낌. 지금 힘을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빡빡 닦지 않고 있는데 얘 괜찮은데? 이렇게 지금 지워졌거든요? 자, 이제 힘을 줘서 해볼게요, 한번. 얘도 결국에는 자국은 다 남는다. 유성 매직 자국이 여기, 여기 이렇게 두 줄이거든요? 자국이 살짝 남았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꽤나 잘 지워졌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클렌징 티슈로 하면 어떨까? 그거 댓글 또 남기실 거죠? 클렌징 티슈 갖고 와. 혹시나 비누기가 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물티슈로 닦아내고 휴지로도 닦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이게 신발 닦는 거 오늘 리뷰 되게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뭐지? 여기 선이 희미하게 보이니까 거기 말고 좀 옆에다가 할게요. 아일라라 세안 이야기 곡물 딥 클렌징 티슈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랐어요. 번지지 않추. 분장 같은 거 메이크업도 지울 때 이걸 쓰니까 이런 거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신발 클리너들에 비해서는 좀 덜해요. 얘는 물티슈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옅어지긴 하는데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신발 클리너들이 유성 매직으로 했을 때는 더 잘 지워졌고 물티슈와 클렌징 티슈는 비교적 신발 클리너들보다는 좀 잘 안 닦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신발 클리너들 SNS에서 현재 핫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 이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놀랬습니다. 예상을 했을 때는 아예 안 닦이거나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물론 신발 안쪽에 막 냄새가 나고 막 땀 차고 막 이런 것들은 운동화를 빨래방에 맡기던가 집에서 솔로 이렇게 물이랑 같이 해서 닦던가 뭐 그런 식으로 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갖고 있어서 나쁠 거는 없는 아이템인 것 같고 이게 이제 또 세제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막 벽 같은데 먼지 같은데 닦을 때 이걸로 한번 닦고 또 물티슈로 한번 또 닦고 뭐 이런 것도 조금 괜찮을 것 같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티슈들이 아닌가. 그리고 광고에서 나온 대로 한 번만 싹 지나가면 하얘지고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아니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빡빡 문지르면은 때가 지워졌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한 제품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JJ의 리얼 리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물건이 있으시다면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한 후에 리뷰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